안녕하세요. 뭐 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15억에 팔렸다고 하는데 뭐 미스터리다 어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억이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급급매만 팔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아예 안 가지기도 하지만 또살수 있는 여건도 못 되더라는 겁니다. 뭐, 미분양 나오고 있고, 뭐, 사람들이 점점 더 집값이 더 꺼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래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집값에 대한 거품이 너무 과했다.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 로또가 됐다는 저 강남의 저 아파트. 실제로 한 14억가량의 분양을 한 거고, 저 가격에 이자 정도의 수준만 붙여서 내놔서 거래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1900조, GDP 대비 뭐 1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대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뭐 절대로 집을 사서 뭐큰 돈을 벌수 있는 건 최근에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0년, 21년에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어떻게라도 지금이라도 급급매를 해서 빠져나와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모면은, 위기 모면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으로 꽤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이 아파트는 개포시구에서 준공한 뭐, DH 자이 개포라고 합니다. 뭐, 몸값이 18년 분양가 대비 2배 치솟았다.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에 분양했는데, 뭐, 한 30억가량이 됐다. 이런 거죠. 뭐, 근데, 이건 사실상 좀 의미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31억에 계약했다가 21억에 매도했다. 뭐,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 왜냐, 허위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 믿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된 결과다. 제대로 된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사실상 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을 좀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죠. 뭐, 여기에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가 19주째 하락하고 있다는데, 이게 19주가 아니라 20주가 되고, 30주가 되고, 50주가 되고, 60, 70주가 될지도 모르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러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뭐내 바램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들을 보면 마이너스 1억 버느냐 아니면 8억 로또 당첨되냐 그런 마음으로 고해가지고 뭐 8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너무 무리한 얘기들 같습니다. 왜? 너무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좀 무너뜨리려고 저러는 걸까? 이런 걱정들도 사실 듭니다. 뭐 역대급 거래 절벽이라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죠? 뭐 집을 사지 말라고 뭐 얘기했든 아니면 무리하게 집을 사라고 했든 뭐, 결국에는 거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안 좋은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 주식 붕괴, 그리고 많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들로 닥칠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4%가 넘어갈 것이고 내년이 되면 4.5에서 5%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올해만 금리를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올리고 내년에 돌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올해 내년 똑같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하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급급매라고 얘기하는 저 가격으로 내놔서 빨리 어떻게든 처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만 돼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공황이 올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10월 달만 돼도 유럽의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에서 가스장 잠그면서 가스값이 폭등하고 있죠. 한국은 한국대로 물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치 거래하고 있는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치값이 배추값이 4~5배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오는 가격보다 4~5배가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 사장님은 아예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추를 그 공장에 수급해주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10월 한 중순, 10월 한 중순 좀 넘어가면 또 물량들이 또 생겨서 가격이 좀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4~5배라고 하는 거죠. 4~5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대에 전부 다 품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도 함부로 내놓고 못 파는 거죠. 8,000원에 팔던 거 지금 16,000원에 팔아도 물량을 제대로 배송을 못 해준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뭐 배단, 뭐 김치뿐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물품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리온 초코파이도 가격 올리고, 라면도 올리고, 어떻게 라면도 올리고, 이래저래. 그게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횟수로 올릴지 모를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든 사람들이 당분간 최소 몇 년간은 관심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안 가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리하게 연결하고 빚투해가지고 아파트를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든 급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불법 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뭐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너무 무리하게 움직였다가 그 화를 입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큰일 나라고 망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모색해서 삶을 조금이라도 힘들긴 하겠지만 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더라. 그리고 이번에 무리하게 연결해서 집을 샀다면 그 집을 어떻게든 팔아내기 위해서 좀 더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냥 가만히 될 대로 되는 식으로 놔뒀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